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갈등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협상을 꺼낸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방침을 밝히며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은 우려로 판단됩니다. 헌법 가치 수호와 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하셨습니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검찰총장 사퇴 당시 입장도 변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고육책으로 중재안에 합의했다지만 검찰로부터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수사권을 제외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중재안에 대한 반발도 거세자 최고위원회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안에 사인한 지 사흘 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선거 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중재안이 아닌 원안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중재안 합의를 깼다고 저희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원안을 즉시 처리해 줄 것을. 지도부도 국민의힘 비판을 쏟아내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밤샘 심사할 태세입니다. 저희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의장 중재의 합의라고 하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얘기를 입에 담고 싶어도 안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이제는 집권한 정당이 무책임하게. 일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심사할 방침이지만 상황에 따라 강경파가 주장하는 대로 원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밝히며 묵인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물론 대한변협도 반대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하애 기자입니다.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재차 사표를 낸 뒤 사흘 만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오수 검찰총장. 김 총장은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검찰은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위헌 소지가 있고 공직자 선거범죄 대응 등이 약화돼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난 수사를 금지시킬 경우 공범 등 여죄 수사가 어렵고 검경의 핑퐁식 사건 이송으로 처리가 지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재안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중재안의 중자도 몰랐다며 부인했는데 검찰 내부에선 무능을 드러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과 청주지검, 제주지검 등 일선에서도 중재안 반대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권력과 돈 있는 범죄자들만 빠져나갈 것이며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도 중재안 반대 성명을 내고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민생범죄에 눈 감고 정치권을 치외 법관화하는 데 의기투합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합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